감독님, 그리고 박수진 감독님, 네, 다음 김동욱 씨, 고성희 씨, 황보라 씨, 네, 다음 손지현 씨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창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결혼 연출을 맡은 박호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공동 연출한 박수진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수 역을 맡은 고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미연 역을 맡은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신아 역을 맡은 손지연입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동욱 씨, 고성 씨, 황보라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각자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그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좀 대입해봤을 것 같은데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새 배우는 실제 결혼에 대해서 또 언제 어떤 사람과 하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께 먼저 질문 주셨던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 김동욱 배우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의 결혼관하고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어서 초반에 시나리오를 받고 캐릭터를 고민하면서 감독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에서의 결혼관을 대입시키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이런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결혼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이해하는 작업이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혜주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는 좀 어쨌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무적이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결혼을 좀 더 응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언제 결혼할지는 일단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결혼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한번 갔다 온 역할이라서 좀 더 자유롭게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결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연기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오래 연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신뢰가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년째 지금 연애 중인데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와 저도 나이가 벌써 37이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배우분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